지금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토요일부터 집을 나선 이유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할 때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 신체검사라고 부르긴 하던데 가슴 엑스레이, 흉곽 엑스레이를 찍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흉곽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데 사실 며칠 전에 종합검진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흉곽 엑스레이 자료를 인정해주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네 곳이 있는데 서울에 세 곳, 부산에 한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백병원, 그다음에 서울에는 강남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그리고 한 곳이 삼육대병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강남 세브란스로 갑니다. 날씨가 맑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 세브란스에서 보내줬던 메일을 봤는데 원래 예약 시간보다 30분 전에 원무과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정시에 맞춰서 가고 있어서 약간은 아니고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예약을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탈출을 꿈꾼 거죠. 아, 제 동네에 있을 때 마스크를 안 썼는데 지하철 내리기 전에 여기 미세먼지 검색해보니까 막 107 이래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날씨는 좋아 보이는데 병원이 보이죠? 근데 저기는 종합병동이고 비자 검진 센터는 따로 있어요. 저기 병원에 맞은편에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게 있네. 보입니다. 비자 검진 센터.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분 늦었지만 순조롭게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뉴질랜드 서류를 뺍니다. 등록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라서 조금 가렸어요. 그리고 구비되어 있는 이민성 서류도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권 사진 말고 서류 제출용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드디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끝났습니다. 스케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크랜베리 치킨 치즈 샌드위치를 선택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진짜 무겁더라고요. 저희 동네 너무 예쁘죠? 제 집 근처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봐도 봐도 너무 예뻐요. 질리지가 않아요.